원래 예고했던 대로 공수처 얘기부터 조금 이제 하나하나 시작을 해보죠. 원래 저희가 해보니까 이 토론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쟁점이 있다라는 거를 정리하는 데는 우선 우리 김지휘 변호사가 최고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수처가 이제 7월로 네. 예고가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법은 통과가 됐는데, 사실 뭐 이런저런 한편으로는 찬반 양론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가긴 가지만 이것이 완전히 이 제도로 잘 작동될 것인가? 일단 이렇게 가보자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 현실로 이제 되어지기 얼마 이전 상황에서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정말 제대로 갈 것인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 이게 이제 실제로 작동되면 도대체 처음에 펼쳐질 장면이 뭐야? 라는 것에 대한 이제 궁금함,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등등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공수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핵심 쟁점들이 무엇일까?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먼저 쭉 한번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수처가 이제 검찰 개혁의 대표적인 방안으로 계속 주장이 되어 왔는데, 제 목소리가 저기서 들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이긴 한데, 공수처가 생김으로써 검찰이 어느 정도 개혁이 될 것이다라는 건 공수처가 생기는 이제 효과이고요. 원래 공수처가 검찰 개혁 방안으로 주장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그동안의 정견 유착이나 어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묵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자그마한 범죄에도 다 처벌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에 의해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차원에서 논의된 게 사실은 그 공수처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96년도에 처음으로 부패방지법, 그러니까 부패방지, 반부패 개혁의 일환으로 주장이 된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 그렇죠. 개혁에 대한 압박 측면은 있기는 하나. 그렇죠. 네, 그럼 원래 이제 취지는 그런 검찰이 거였다는 원래 말씀. 하던 이제 특수부 사건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하나. 그래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킨다라는 문제가 있고, 그 고위공직자에는 검찰도 들어가기 때문에 검찰이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를 함으로써 검찰 내부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던 것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개혁이 될 것이다라는 효과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기소권을 처음에는 이제 공수처에 기소권을 다 주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기소권도 어느 정도 떼운다.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고 해서 이제 검찰 개혁 방안으로 이게 점점 이제 주장이 되어 왔던 건데, 일단 공수처가 설립이 되면 요즘에 언론은 1호 사건이 뭐다, 뭐 공수처장이 누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쪽에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뭔가 큰그 공직자 범죄를 건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가 있고요. 처음에 공수처가 설립되면 제 생각에는 그동안 이제 사법 피해자라고 불리었던 이 검사 판사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분들, 검사 판사들이 제가 볼 때는 먼저 타겟이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거대 권력에 대한 어떤 부패를 뿌리 뽑는다라는 거는 좀 실이 지나야 될것 같고요. 초반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정착되어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다만 지금의 공수처법, 통과된 공수처법은 애초에 이제 시민사회나에서 주장해왔던 공수처와는 굉장히 좀 다른 축소되어 있는 그 공수처이기 때문에, 뭐 일단 7월에 설립되면 안착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원래에 하고자 했던 방향으로 시급히 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 의도했던 답, 저기 답이 안 나와가지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달리. 저는 답변에 그냥 쏙 그냥 빠져들어가지고 어떤 질문 하시는지 질문자의 의도를. 잊었어요. 어떤 질문을. 네. 아니, 촛불 남동생 아주 요새 아주 벌써 아부가부야. 그 제가 예. 의도했을 거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질문이 그러면.
예, 우선 지금 얘기한 건 우려와 이런 걸 얘기한 거고,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는 사실은 그 시기 검찰개혁의 시대적 산물이지 공수처가 검찰개혁 전체는 아니다. 지금 이 시기 검찰개혁은 권력 분산이다. 검찰 권력에. 그래서 공수처가 논의된 거고, 금태섭 의원의 말대로 검경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되면 사실 공수처가 다른 형태가 되겠죠. 그건 특수하게 대통령 주변이나 뭐 이런 식이고, 지금 어쨌든 앞으로 공수처의 쟁점, 쟁점과 전망 이런 거는 딴 거 없습니다. 우선 첫째는 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이 통과돼야 공수처장을 뽑을 수가 있고 공수처가 구성된다. 그럼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법이 통과될까? 개정안이? 이제 그것 때문에 사파싸움을 하고 있고 법사위가 문제가 됐고 이런 거다. 1. 국회법, 즉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국회법이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처장 뽑는 것 자체가 공정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두 번째, 그러면 법이 천신만고 그때 통과가 됐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뜨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부와 여야가 합쳐져서 7명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7명 중에 2명이 대통령이 속하지 않는 교섭단체에서 2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대 의결 정족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을 뽑아요.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공수처장을 뽑으려면 7명의 추천위원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2명이 반대하면. 그렇죠. 야당 추천위원 2명 중에 1명이 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추천위원회는 구성이 될 수 있겠는데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절대 의결 정족수를 통과할 그런 공수처장은 필연적으로 야당이 동의할 정도의 중립적인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이 순탄치 못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공수처 1호 수사가 뭐가 되냐 이 얘기 이제 아까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뭐 임은정 검사가 황금어장이 될 것이다. 그냥 그물만 던지면 뭐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는데 이 부분 그렇게 안 보신다는 그렇게 가기 어려울 거라고 네.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뭐 그렇게 안 가도 괜찮죠. 사실은 처음에 네. 사건이 굉장히 많이 몰아닥칠 거라는 그렇지. 예상은 하는데 네. 지금 규모가 공수처 검사가 25명, 수사관이 4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아진 미니 공수처 가지고 그 많은 사건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고 이렇게 쪼그라든 데에는 사실 제1기 법무검찰 개혁위가 권고한 것보다 거의 한 절반 정도 사이즈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원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끔 하려는 반대파의 의견이 있었고 어떻게든 법을 통과시키려는 것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근데 그런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제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이제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현실적 쟁점이 네. 되는 거고 그러면 공수처에서 뭘 먼저 수사할 것인가? 저는 뭐 그 검사 비리와 관련한 게 수사 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검사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내는 순간 공수처는 힘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얘기하신 이게 이제 188석 여권이 할 수 있는 건데 애초에 시민사회나 공수처를 추진한 쪽이 하려고 했던 공수처 구성. 중간에 타협하느라고 사실 수사 범위도 굉장히 줄었고요. 이런 그 공수처법 개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마 즉시 시작될 거다.